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또 유튜브입니다. 아, 김정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이름 예쁘시고요. 안녕하세요. 대웅입니다. 대웅. 아, 요 코로나 때 정말 바짝 잘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만 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오늘 비중은 20%인데, 아휴, 아이고, 지금 주가가 2만 1,000원입니다. 또 내려왔군요. 3만 원, 아, 그럼 손실이 상당히 아직도 나 있는 종목인데, 네. 어쩌다가 매도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쩌다가 매도를 못하셨을지 왜꼭 모르겠지만, 그럴 때 매도가 안 될까요? 네. 아이고, 참 주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이게 정말 잘 갔을 때 86,700원 갔던 아, 종목이에요. 그랬군요.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데 과연 여기서 올라갈 여지가 얼마나 있을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차트 보니까 다 저쪽이군요. 아이고, 자, 8만 원.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정복 전문가님, 대웅이 지금 뭐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희망이 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주식은 수익 날수 있는 주식이고, 오늘도 결국은 반토막 처리해드리네요. 이번 매수가가 저는 이 주식, 야, 이거, 이런 주식 웬만해서는 3만 원에 물리기 쉽지 않은 주식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대웅 정도면 물리게 되면 한 4만 원? 4만 5천 원 이런 데서 물려야 되는데 3만 원에 물리신 건 진짜 운이 좋으신 거고. 대웅이 보다시피 제가 제약주에 대웅 제약을 얘기할 때 큰대 스코둥 해갖고, 근데 실질적으로 큰대 스코둥 대웅 제약 아니에요? 남자는 대웅 제약이지 하면서 막 대웅 제약을 제가 되게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거기서 분할해서 나온 거예요. 지주사입니다.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면 또뭐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 아니겠어요? 제대로 들어갔으니까 그냥 꽉 잡고 가셔도 되고, 거래량, 이게 이 거래량이 이게 속임수 거래량이라, 그죠? 저것 때문에 거래량 분석이 잘안 되는 거죠.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저라면 추가 매수 권장도 드리고 싶을 만큼 좋은 주식이고, 어차피 대웅제약 사는 거니까 한올바이오파마 사는 거고,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약주, 그죠? 근데 아 말을 끝까지 해야지 알죠? 이제 제약주 관심 가질 때 됐고, 순환매 노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해드리는데, 아니 대웅제약하고 저기 뭐야 한올바이오파마 얘네들을 그지 거느리고 있는 회사 뭐가 걱정해요? 녹십자도 녹십자 홀딩스 그잘안 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은 제약주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우리 이건 창호라네. 유창호 진행자하고 이건 진행자 제가 코로나 때 방송 나왔으면 제약주에서 여러분들 10배 이상 다 먹었을 겁니다. 제약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녹십자 홀딩스예요. 이거보다 주가가 덜 빠졌죠. 보세요. 녹십자 셀, 녹십자 랩셀과 같은 그런 주가들의 지주사인 녹십자 홀딩스도 5만 원이 14,000 원까지 빠졌고, 2만 5천 원대에서 흘러서 17,000 원대로 흘러 내려왔지 않습니까? 대웅은 덜 흘러 내려왔잖아요. 이게 더 좋은 거죠. 회사 내용이.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고, 다만 기술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제가 한수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아까 뭐 어떤 분이 일진 머티리얼 뭐 채팅에 질문에 뭐 얘기했다, 그거 뭐 유창호 앵커가 또 읽어주었는데, 이렇게 60일선을 뚫었을 때, 여기 보면 오늘장 특징주의 솔록스 첨단 오늘 급등했죠? 다 역사적인 신저점에 있었죠? 60일선 이렇게 뚫을 때. 그 다음에 마켓텐에서 천보라는 주식이었나? 예, 이거 뚫었을 때 특징주로 얘기했듯이 이렇게 뚫었을 때. 자, 다시. 대웅. 그렇게 되면은 기간적으로 보면 한 달, 두 달. 지금 한 달. 한 3주 이상 더 시간이 지나면, 3주 이상 더 시간이 지나면 60일선이 밑에 깔릴 겁니다. 그때 추가 매수 하시는 거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그리고 지금은 안 되고. 왜냐면 지금은 거래량도 없는 상태에서 60일선이 위에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기까지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어도 여기까지 올라가면 부딪히고 밀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60일선을 밑으로 깔았을 때, 60일선을 밑으로 깐다는 얘기는 주가가 뭐 대략 19,000원을 깨지 않고, 아, 오늘 셀트리온 한번 날랐죠? 이거 마케텐에서 매수 추천 의도 갖고 추천해 준 주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깔았을 때, 이렇게 제약주는 제가 대놓고 얘기해 드리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물린 가격을 보지 마라. 그 회사의 내용을 봐라. 그리고 만약에 제약주의 손실이 30%에서 50%다. 견디어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웅 좋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웅에 대한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